현대차 신형 벨로스터, 벨로스터 N 공개, 국내 출시 일정은? 현대차의 신형 벨로스터가 공개됐다. 현대자동차는 15일 미국 디트로이트 코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18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 신형 벨로스터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특히 이날 현대차 시험 고성능차 개발 담당 총괄 알버트 비어만 사장이 벨로스터 N을 타고 무대에 올라 발표하는 깜짝쇼를 연출하며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신형 벨로스터는 레리카의 당당하고 역동적인 모습에 영감을 받아 개발됐으며 기존 벨로스터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도 스포티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현대 외장 디자인실 구민철 이사는 신형 벨로스터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외장 디자인과 1+2비대칭 도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전작의 디자인 콘셉트를 유지하면서 후드와 벨트라인을 하나의 강한 곡선으로 연결해 개성있는 프로파일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전면부는 캐스케이딩 그릴을 입체적으로 재해석해 기존 차량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며 범퍼는 조각적이고 입체적인 조형 요소를 적용하고 전면, 모두 에어 커튼을 적용해 공력 성능을 높였다. 후면에는 기존 벨로스터의 개성인 센터 머플러를 계승 발전시켜 고유의 디자인 요소로 자리잡게 하고 범퍼 하단에 리어 디퓨저를 적용해 스포티한 이미지를 추구한다. 실내는 외관의 비대칭형 콘셉트와 어울리도록 디자인됐다. 모터바이크를 콘셉트 삼아 스포티함을 더한 실내에는 입체감 있는 원형 계기판, 길고 슬림해진 크래시 패드, 주행 감성을 위한 드라이브 모드 버튼, 운전자를 더욱 깊숙이 품어주는 낮은 힙 포지션의 버킷 시트를 더해 마치 비행기 조종석에 앉은 것처럼 주행 중 몰입감을 향상시켰다. 또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인체공학적 설계가 적용된 입체적 형상의 센터페시아와 돌출형 내비게이션, 컴바이너 허드 등으로 주행 편의성을 강화했다. 신형 벨로스터는 국내에서는 카파 1월 4일 가솔린 터보 및 감마 1월 6일 가솔린 터보 모델 등 총 2개 라인업으로 운영된다. 북미 시장에서는 누오 20 엔진과 감마 1월 6일 가솔린 터보 엔진 등 총 2개의 엔진 라인업을 갖췄으며 모델별로 각각 6단 수동 변속기, 6단 자동 변속기와 6단 수동 변속기, 7단 DCT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감마 1 6가솔린 터보 모델의 경우 1500rpm 구간에서 최대 토크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엔진을 개선해 저속 영역에서의 가속성을 높였고 2000에서 4000rpm 구간에서는 현대차 최초로 오버부스트 제어 기능을 통해 최대 토크를 넘어서는 힘을 발휘해 실용 영역에서 가속 응답성을 높이는 등 도심에서 운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다양한 첨단 기술도 대거 적용된다. 신형 벨로스터에는 현대차 준중형 차량 최초로 스마트 쉬프트 기능이 적용됐다. 스마트 쉬프트는 스포츠, 노멀로 지원되는 드라이빙 모드에 추가된 기능으로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운전자의 운전 성향을 차량이 실시간으로 학습해 스포츠, 노멀, 에코 중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모드로 자동 변경해 차량을 제어한다. 이와 함께
신형 벨로스터에는 1세대 모델의 세계 최초로 적용됐던 엔진 사운드 이퀄라이징 기술인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시스템을 개선해 새로운 사운드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그도 현대차는 신형 벨로스터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을 전 모델 기본 적용하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충돌 경고 시스템,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 하이빔 보조, 무선 충전 등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사양을 제공한다. 벨로스터 N 벨로스터 N은 작년 유럽 시장 i30N 출시에 이은 현대차 고성능 N 라인업의 북미 시장 최초 모델로 일상생활에서도 높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벨로스터 N의 전면에는 N 모델임을 강조하는 N 로고가 부착됐고 빨간색 캘리퍼의 고성능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됐다. 또 듀얼 스포크의 별 모양 디자인 19인치 알로이 휠과 WRC 경주차에서 영감을 받은 리어 스포일러 디자인을 통해 고성능 N 모델만의 특성을 강조한다. 내부는 WRC 경주차에 사용하는 N의 고유색인 퍼포먼스 블루 색상을 곳곳에 반영했다. 특히 탑승자의 몸을 잘 지탱해주도록 시트 볼스터가 강조된 N 전용 스포츠 시트, N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N 버튼이 달린 N 전용 스티어링 휠, N 로고가 새겨져 있는 기어 노브와 계기판 등 일반 모델과 차별화된 고성능 N 전용 사양들이 적용된다. 벨로스터 N은 고성능 20 터보 엔진을 통해 최고 출력 275마력, 최대 토크 360kgfm을 발휘하며 N모드, N커스텀모드 등 고성능 N모델 전용의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N커스텀모드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돌출형 모니터를 통해 엔진 응답성부터 승차감, 배기 사운드 등 각종 세팅을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비어만 사장은 북미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N인 벨로스터 N은 현대 자동차가 모터 스포츠를 바탕으로 얻은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완성한 고성능 신차라며 벨로스터 N을 통해 현대 자동차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신형 벨로스터는 이달 안에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되며 벨로스터 N은 국내에도 판매될 예정이지만 세부적인 일정은 전해지지 않았다. 북미 시장의 경우 신형 벨로스터와 벨로스터 N은 각각 올해 중순과 말에 출시될 계획이다.